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 짠! 그루브 기어에서 나왔어요. 킥블레이드 3 베이스 일렉 케이스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특이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베이스 케이스 매면에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항상 문을 지나갈 때 이렇게 숙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머리를 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는 사이드 그립 방식이에요. 그래서 맸을 때 옆으로 이렇게 매는, 그래서 머리 위로 헤드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뭐 헤드를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숙여서 어디 문을 통과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의 그런 기백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래요, 뭐 오래 매지 않을 거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얘 바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이동할 때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네,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매도 되고요. 사실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트랩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요로 매도 돼요. 일반적인 킥백처럼. 근데 이것 또한 되게 로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헤드가 위에까지 안 올라와요. 네, 올라오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어깨에 맬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매기 싫어서 양쪽을 매고 싶잖아요. 보통 좀 장시간 이동을 할 땐 양쪽으로 어깨끝 스트랩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진짜 아쉽게도 이 스트랩을 하나 더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와, 자본주의. 이거 진짜 스트랩을 하나 더 구매를 해서 양쪽으로 매고 다녀라 라는 이 회사만의 뭔가. 하지만 굉장히 확고한 디자인에 대한 명분이 있는 게, 얘는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는 긱백이다 라고 얘는 그냥 하나, 이 스트랩 하나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한 외관에다가 얘 지금 자, 이 로고도 지금 이걸로 지금 딱 붙어 있는데 떼시면요, 굉장히 예쁘게 지금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명품적인 느낌으로 세련미, 여기도 다 이거 떼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떼서 사용을 하면, 네, 이 모양이 있어요.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도, 네, 아, V 그루브, 네, V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도 그루브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활 방수 다 가능하고요. 뭐 안쪽도 봐볼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 여기에 히든 포켓들이 있네. 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포켓이 1, 2, 3가 있잖아요. 얘가 크기별로 있어서 심지어는 베이스 앰프 헤드까지도 여기에 수납이 가능하다고. 그 정도로 넓은 크기의 포켓이에요. 아, 이렇게 놓고 여기를 또 한 번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나 악기들 넣어도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이동 수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포켓이 있는데 그 위에 히든 포켓으로 가려놓은 거 되게 멋있네요. 네, 굉장히 넉넉한 포켓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비나 악기, 악세사리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끈으로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케이블 이렇게 고리 케이블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네임택 여기 있고요. 아, 여기까지도 이제 이 폼으로, 살짝 폼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뭔가 딱 감싸주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기분 좋은 히든 포켓이네요. 아, 히든 포켓부가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럼 안쪽을 볼게요. 안쪽을 보면 짠! 오! 아, 탈부착 가능하는구나. 탈부착 가능해. 그리고 여기 또 수납이 가능하네. 와, 얘네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딱 티가 나는. 오, 진짜 실용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썼네. 그리고 폼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탄탄하게 폼이 다 덧대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와, 여기 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앞쪽을 감싸주는 이 폼 두께가 굉장히 굵어요. 한 5cm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히든 포켓까지 있기 때문에 더 굵게 느껴지죠. 자, 한번 베이스 수납해 볼게요. 자, 딱
들어가면 딱딱 아래에 엔드핀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네, 이 폼도 굉장히 패딩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대로 자, 이대로 들어. 오, 베이스는 역시. 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보통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 스트랩 자체가 되게 넉넉하게 두께감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한 느낌의 착용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고 가서 공연장 가는데 머리 안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들어갈 수 있게, 헤드를 안 주고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디자인. 되게 신기한 디자인, 처음 보는 디자인입니다. 얘 가격은요 42만원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뭐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것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디자인 면도, 이 고리 같은 것도 디자인 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게 모노 보여서. 그리고 히든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인체 공학적인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들, 실용적인 것들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굉장히 탄탄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루브 기어에서 나오는 긱 블레이드 3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